안녕하십니까. 가요계 표절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인디밴드가 히트곡 제조기로 통하는 유명 작곡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4대 강 사업, 공사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이토에 함유된 발암물질에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 또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들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정비하고 16개 대형 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낙동강은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설치됩니다. 최근 낙동강 하류의 함안보 하천 퇴적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지역 선포식이 대구시 달성군에서 열렸습니다. 낙동강에서는 4억 4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이 이루어집니다. 순 공사비만 11조 원에 달합니다. 공사 시작 3개월. 최근 낙동강 수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는 분명히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동강 달성부 공사 현장. 지난 2월 공사 현장의 하천 퇴적물에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달 뒤 낙동강의 가장 하류에 위치한 함안보 공사 현장의 하천 퇴적물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현재 보 건설은 물을 막아 흙을 채워넣는 가물막이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준설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질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공사 중 드러난 강바닥의 하천 퇴적물. 시민단체는 하천 퇴적물이 오염된 흙, 즉 오니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염된 흙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난 3일 함안보 퇴적토의 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인 물질이 기준치에 한 20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바람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간이나 혹은 신장 이런 등에 우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가 같은 날 채취한 퇴적토의 검사 결과에는 발암 물질이 없었습니다.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김 교수 측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양 항목에 디클로메탄 항목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분석한 게 의도를 정해서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분석한 걸 하천 수질 환경 기준에 비교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천 퇴적물은 흙이므로 토양 오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수자원 공사의 주장. 반면 하천 퇴적물은 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수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안보 공사 현장 부근, 강가에는 하얀 거품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거품띠가 공사가 시작된 후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떠 있는 거품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이 흙 속에는 유기물질들이 들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 가물막이 할 때는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가물막이 할 때 저 긴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흙을 부으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거기에서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보건설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죠. 이런 것들은. 예. 박 교수는 자연 상태에서 모래 아래 묻혀있던 퇴적토가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으로 드러나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준설 공사가 시행되면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준설 시 노출되는 퇴적토는 준설이 아니더라도 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수기 때 발생하는 어떤 미세 입자가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흙탕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일반 자연 토양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함유되어 있고 또 어떠하면 비정오염의 초기에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이 어떤 준설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보다 더 오염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천변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오염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홍수기 때 다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이 식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중금속 부분에서 태득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수은이나 비소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이 이제 문제인데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흙하고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100% 제가 가능을 합니다. 올해부터 4대강 사업은 전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속전속결식의 공사 진행이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질 외에도 함안 지역은 침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함안군은 저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당초 함안보는 수량 확보와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수위 7.5m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최근 수자원 공사는 함안보의 관리 수위를 5m로 낮췄습니다. 7.5m로 유지할 경우에는 이 지역의 창녕 함안 의령 지역에 약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7.5m에서 이제 5m로 다시금 관리 수위를 낮추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안보와 합천보의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7.5m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놨으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후작업을 따져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수자원 공사는 함안보의 수위를 5m로 낮춰 침수 예상 면적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지대 대책은 기존 배수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계획 등을 통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리 수위를 5m로 할 경우 지하 수위도 1.5m 이상 상승해 배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는 관리 수위는 365일 일정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수위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보다 높으면 높아지 낮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365일 계속해서 펌프를 가동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수 예상 면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5m일 경우 박 교수가 계산한 침수 예상 면적은 수자원 공사 수치의 약 6배 넓입니다. 경남 함안군 구해마을. 이곳은 관리 수위 변경 후에도 침수가 예상되는 마을입니다. 30년째 수박을 재배해온 박정수 씨는 최근 침수 논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마을이 강하고 인접한 그 농계들이 많고 또 주습지고 해서 사실은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최근에 비로 인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근데 배수 그 갈로가 아직 완전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비는 위에는 물이 들어오고 밑에는 물이 안 딸려서 몸포는 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공사 후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수기 때 이 정도의 비로 와서는 그렇게 막히고 고이고 하진 않았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벌써 그런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논은 올겨울 많은 강우량으로 지하수가 저절로 차올라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그 괴롭혔던 홍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과정은
그 저희들이 간담회를 11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할 태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만난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위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뭐 대책을 세워되는 거고 뭐 시대는 거지. 지금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거 다 아마 요만큼 올라올 것이라 초창기인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크고 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장소인데 이 정부는 무지되는 판이 나는 모르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2년 내 공사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난주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진정 4대강 살리기로 자리매김할지 온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4대강 사업 공정의 60%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종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4인조 밴드 CN블루의 대표곡 외톨이야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와이낫이라는 인디밴드의 노래 파랑새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표절이다 아니다를 놓고 가요계가 떠들썩합니다.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일주일 만에 4인조 남성 밴드 CN블루의 대표곡 외톨이야는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CN블루의 외톨이야는 한 인디밴드가 부른 노래와 유사하다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CN블루가 부른 외톨이야, 와이낫의 파랑새. 두 곡을 놓고 벌이는 표절 공방으로 인터넷 안팎이 뜨겁다. 저는 완전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에는 저는 그 노래가 이 노래가 불러지거든요. 노래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아예 느낌도 비슷하고 일부 부분을 다 짚어도 또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빼도박도 못할 것 같네요. 좀 애매한 거 모호한 것 같아요. 좀 이게 표절을 했다 아니다. 요즘에 근데 나오는 음악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저는 표절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뭐 표절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소지 있는데 그런 노래들이 워낙 많으니까. 표절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표절 논란으로 그칠 것인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2년째 홍대 클럽가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와이낫. 외톨이야와 비교되는 파랑새는 2008년에 발표한 디지털 싱글 앨범에 실린 곡으로 밴드의 자작곡이다. 문제가 된 외톨이야는 이보다 2년 후인 올 1월에 발표됐다. 그냥 노래구나라고 듣다가 그 따라라라라 따 할 때 정말 되게 많이 듣던 건데 이 노래 뭐야?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요새 무슨 아이돌 밴드인데 나왔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파랑새 같은 멜로디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외톨이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음악은 제가 생각하는 음악에는 3요소가 흔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은 그 음악을 이루는 가장 큰 3요소는 리듬, 그리고 화성, 그리고 멜로디인데요. 그 세 개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웨토리아와 파랑새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다 유사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생각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곡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곡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화음과 멜로디를 바꾸지 않고 두 노래의 후렴구를 번갈아 연주해보기로 했다. 분명히 이게 코드 살짝 다르고요. 멜로디 살짝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걸 지금 섞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 1, 2, 3, 4 한 거를 1, 3, 2, 4, 4, 2, 1, 4 막 이렇게 섞으면은 그거를 구별해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자기 입장에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이들이 주장하는 두 곡의 유사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든지 하면 된다. 곡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주제라고 할 만한 테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특징적으로 만들어진 음영들이란 말이에요. 따라따라디라 따라리라라랬다 이거를 하다 보니 비슷해졌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후렴구에서도 그냥 결국엔 나오는 전개가 웨토리아와 파랑새와 그 두 곡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러면은 그걸 두 연결했을 때 결국 느껴지는 감상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나. 두 곡의 후렴구가 닮았다는 것. 먼저 웨토리아의 후렴구다. 이 부분은 웨토리아에서 총 7번 반복되며 전체 곡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다음은 파랑새의 후렴구. 이 부분은 곡 전체에서 모두 12번 반복되며 분량으로 치면 곡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멜로디다. 의도적으로 그 곡과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은 알아. 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뭔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아예 다른 곡이 나오죠. 웨토리아의 작곡가 김도훈 씨,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인기 작곡가다. 그는 와이낫의 파랑새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아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작곡가로서 정말 위치 자체가 흔들릴 만한 거를 감수해가면서까지 그거를 사실 그렇게까지 비슷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렇고요. 이 첫은 도를 빼놓고는 사실 다 달라요. 네. 모양도 벌써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 화음도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 C일 때 F, 여기도 F일 때 악보상으로 봐도. 화음이나 곡의 진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화음이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멜로디가 같은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는 다른 노래에도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멜로디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이너스 이제 파랑새 노래 말고도 너무 많은 노래, 심지어 제 노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누가 누구 거를 흉내냈다라고. 사실 제가 제 노래를 흉내내도 만들 수 있는 멜로디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노래를 듣고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같다고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곡의 차이는 리듬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한다. 두 곡이 같은 장르의 곡이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일 뿐 곡 자체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락 음악의 기본을 둔 음악이 요즘 방송에서 너무 못 들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장르가 더 유사하게 들린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만약 댄스곡이나 발라드곡이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이번 표절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음반 프로듀서 겸 가수 라이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환 씨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냥 이 노래를 들었더니 이 노래의 느낌이 생각이 난다 정도로 이게 표절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고 말한다는 거는 좀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따지면 음악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만들 노래가 없어요. 모든 스타일, 모든 소리, 모든 소리의 변형 다 해봤거든요. 더 이상 나올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000곡이 넘는다는 작곡가 김형석 씨. 그의 생각은 다르다. 음이 12개인데 어떻게 이게 뭐 비슷한 음악이 안 나올 수 있느냐. 물감이 12개인데 그 수많은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활자가 가나다라 아야오요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수많은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건 다 변명이에요. 패밀리 코드라고도 하거든요. 표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대중들이 갖는 느낌이라고 한다. 음악 전문가처럼 특정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아니라 결국은 대중음악이기 때문이다. 소위 작가들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도가 레가 아니고 미다 이렇게 수치로 혹은 그래프로 이거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를지라도 감성적으로 그 소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1일 인디밴드 와이낫의 리더 전 씨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웨토리아의 작곡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웨토리아와 파랑새의 표절 논란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물론 법원이 음악의 유사성을 평가 혹은 감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영훈 PD. 웨토리아의 표절 시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겠네요. 그런데 법정에 가기 전에 표절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네, 1997년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 아래 표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논란이 있는 곡들의 표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심의기구도 없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표절 시비를 가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는 표절 논란이 일게 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표절 논란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을 통해 표절 판결을 받아도 사실상 소송을 건 쪽에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표절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 논란이 더욱더 늘어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년 경력의 작곡가 이성환 씨. 그는 드라마 OST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파스타의 곡들도 대부분 그가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그는 자기가 예전에 만든 곡과 비슷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발목을 다쳐서는 2007년에 방영된 드라마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의 타이틀곡. SBS에서 2007년 8월 발목을 다쳐서 갈 수가 없네요. 그대가 있는데 갈 수가 없네요. 우리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 자신이 만든 곡의 도입부와 우리 헤어지자의 후렴구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널 위해. 사실 이렇게 편집을 해도 들어보면 이건 우리 헤어지자인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헤어지자인지 발목을 다쳐서인지 구분이 안 가죠. 발목을 다쳐서 그만 만나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발목을 다쳐서 하고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 보면은 그림이 사실 그냥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라도 딱 보면 그림이 똑같잖아요. 우리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 발목을 다쳐서 갈 수가 없네요. 두 곡을 같은 조로 바꿔 악보를 비교해보니 악보상으로도 일부 일치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 곡에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왜냐하면 제목도 우리 헤어지자고 발목을 다쳐서 여기서도 발목을 다쳐서요. 그러니까 이 곡에서는 사실 요거 빼놓고는 들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을 하시는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 김도훈 씨는 두 곡이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음역에서 비슷한 주제로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의 모티프가 있고 그 모티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계속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진행법을 말해요. 그건 작곡법에 있는 작곡법인데 이 모티프가 이제 팀의 그 노래와 저희 노래가 비슷한데 그 모티프 역시 굉장히 많은 노래, 너무 많은 노래에 있어요. 이게 이제 고소장이거든요, 제가. 성환 씨는 5개월 전에 상대 작곡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금까지 표절 감정을 하진 못했다. 감정 비용 58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돈을 뭐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못 내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 사람이 이거 감정해달라고 다시 그 감정비를 뭐 내야 되는 건 둘째고 자기가 이거를 감정비를 내가 낸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 아니네 이러면 저는 두 번 죽는 거예요. 작곡가들 대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이 작곡한 음악에 대한 권리를 신탁하고 협회는 저작권료의 15에서 25%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2008년 성환 씨가 저작권협회에 낸 수수료는 1200여만 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원의 그 어떤 권익을 위해서 저작권 협회가 사실은 해줘야 돼요. 자기 그런 거 해달라고 수수료를 띄어가는 거거든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권협회는 그 가운데 저작재산권만 맡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그야말로 저작물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요.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창작자가 자기의 작품을 어떤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그 창작자의 인격적인 면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작인격권입니다.
만 300여 회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 수수료는 작년 한 해만 100억 원에 이르지만 회원 간의 표절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미룰 뿐이다. 선생님, 그 저기 좀 한번 찾아봐. 아까 하트브레이커. 감정 비용을 뭐 우리 협회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는 이제 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작권 침해거나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소송 판결문을 접수받아서 이제 저작자로 확정된 저작자한테 보류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곡들은 얼마나 될까?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법원을 통해 표절 판결을 받은 곡은 총 3곡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 곡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가사 표절곡으로 인정됐다. 2000년 이후에 발표된 곡으로는 가수 MC 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표절 판결을 받았다. 곡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표절 판결을 내린 최초의 판례다. 표절이라고 판결한 이유는 두 곡의 후렴구가 유사하고 일부는 동일하다는 점, 원곡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년간의 소송 끝에 내려진 판결은 원작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뿐이었다. 타격을 입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뭐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했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상업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결과가 나와주면은 다른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표절로 걸린다고 해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끌다가 그냥 얼마간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는 그냥 성공 다 한 다음에 저작권을 넘겨준다든가 이러면 되는 시기라서 표절의 유혹에 훨씬 더 빠지기 쉬워요. 표절로 드러나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다는 분위기는 가요계 표절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승철이 부른 소리쳐. 표절 시비가 일자 뒤늦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저작권 지분도 재조정했다. 이효리는 표절 논란이 일자 급히 2집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드래곤은 논란이 일었던 원곡의 가수와 함께 앨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외국 곡일 경우 원저작자가 대응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이쪽에서 침해 받았고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일일이 다 증명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법원에 가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입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게 되죠. 대부분 원저작자에게 얘기를 하면 실망하고
어떤 더 이상 논란이 중지되는 뭐. 음악 시장이 큰 미국과 일본은 음악 저작권 협회를 비롯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가 복수로 돼 있다. 표절 분쟁이 생기면 저작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저작권 단체나 음악 출판 업체가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뿐이다. 회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음악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 하는 이제 유일한 단체, 그 단체가 이제 저작권 징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절 논란이 일어나면 양쪽 다 회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원만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뭐 본질을 파헤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구조가 저작권의 분쟁들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만일 음악 출판사들한테 갔다면 음악 출판사들이 충분히 조치를 취해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콤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작곡가가 직접 나서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작곡가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게 우리 대중문화의 손실이고 어떤 창조, 문화 창조라는 면에서 아주 큰 피해를 사회에 끼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비슷하다 하는 곡도 있지만 이건 똑같은데 하는 곡도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표절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비슷한 곡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표절 논란도 같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표절 의혹이 많습니다. 외국 곡의 경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몇몇 애호가들 외에는 접하기가 힘들었고 또 그만큼 문제 제기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 곡들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문제 제기가 많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무분별하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표절 논란이 많은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는 그룹 부활. 부활의 곡 대부분을 직접 쓰는 리더 김태원 씨는 스스로 표절을 경계해 20년 전부터 다른 음악을 일절 듣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뭐 들리는 음악이야 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뭐 길거리에서 나온 거라. 하지만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리진 않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뭐 흔한 예로 엘리베이터의 도착음이 저도 모르게 제 음악에 섞인 적도 있어요. 그 자체도 자존심을 상해야 합니다. 아, 이런 녹음기로.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녹음을 한다. 아날로그.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좀 돌려서 들어볼 수 있는 되죠. 안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맛집에서 저거 노하우가 굉장히 비슷하죠. 지난 25년간 그룹 부활이 낸 정규 앨범은 12장. 평균 2년에 한 장씩 내는 앨범에는 10여 곡의 신곡이 담긴다. 서너 곡이 실린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세가 된 지금의 음악 시장이 그에겐 여전히 낯설다. 앨범 하나당 뭐 12곡, 13곡을 담으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어가는 작업을 사실은 20몇 년간 해온 거죠, 사실은. 주요 곡만 듣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1번 곡이 아니라 2번부터 11번 곡이 너무 허무한 거죠. 작곡가로서는. 최근의 곡들은 2, 3일 안에 히트곡이 판가름 난다. 일주일 단위로 1위 곡이 바뀌고 하루도 못돼 차트에서 사라지는 곡 또한 넘쳐난다. CD가 유통되던 음반 시장은 줄어들고 다운로드, 스트리밍, 휴대폰 벨소리 등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위 돈이 되는 음악은 과거처럼 앨범으로 소유하는 음악이 아닌 소비되기 적합한 음악이다. 반복적인 후렴구가 등장하는 일명 후크송이라고 불리는 곡들이 대세가 됐다. 뭔가 순간 되게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컬러링과 벨소리에 적합한 뭐 1분 안에 후렴구가 다 나온다든지 그런 음악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건 곡을 쓰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음악에 대한 어떤 퀄러티나 어떤 그 멜로디에 대한 치중보다는 귀에 꽂힐 만한 가사 그리고 리듬, 자극적인 아주 과학의 경쟁이 붙어서 좀 비슷한 곡들을 찍어내는데 그야말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좀 풍토가 된 것 같고 곡을 의뢰할 때 이미 히트한 외국 곡을 제시하며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소위 레퍼런스 관행도 표절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이 음악 시장 내에서 레퍼런스가 좀 잘못 통용되고 있는 건 제작자들이 이 음악을 딱 어떤 가수 어떤 노래를 딱 주고 이런 이런 팀인데 몇 인조고 뭐 남자 몇 명이고 뭔데 이런 노래 비트에 뭐 유사한 노래를 만들어 줘라 이 노래 같지만 이 노래 같지 않게 라는 게 레퍼런스처럼 통용되고 있죠 말이 네. 실제로 제작 프로듀싱 네, 하시면서도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없이 있었죠 곡 안 써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음반을 입대 내야 된다 그러지 뭐 근데 지금 어떤 노래가 유행한다고 레퍼런스 막 들려주시 이러면은 그 순간에 잠시 흔들릴 수 있죠 주류 작곡가들도 표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한다 작곡가 김형석 씨는 20년 전에 자신의 표절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제가 한 초창기 데뷔할 때 한번 표절을 했었어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곡이 히트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간 곡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내 멜로디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절을 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요 결국에는 밤을 새서 감성을 연마하는 그런 작곡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도용하는 사람 자체도 피해예요 자기 것이 아닌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심인데 그걸 속여가면서 작가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거든요 본인한테 일단은 의도적이었건 아니건 표절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1차적으로는 곡을 쓴 작곡가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만큼 더 조심했어야 됐고 더 모니터를 많이 해서 그런 의혹조차도 안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한 결과, 당연한 일이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 같고.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우리의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지금은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 대중가요를 듣는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중가요에서 표절 논란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은 곧 실망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 강국의 큰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특히 한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음반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만약에 해외 노래를 표절했다고 하면 앞으로 한국 음악을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외 곡들을 충분히 보호해 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똑같은 표절론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100% 다 부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는 데 반해서 우리는 일부분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겠죠. 표절은 더 이상 논란이나 의혹으로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가요계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표절 파동이 그냥 그 소모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히 까십거리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한국의 이 이른바 표절 문화의 가장 아픈 그 비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도 표절을 통해서 처절하게 응징받은 예가 없다 보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떤 한 사회의 한 문화를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그 문화의 수용자들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사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절은 남의 재산과 노력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표절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 안에 표절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절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합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